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침에 우리 한기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눈이 조금씩 떠지면서 단어 하나하나에도 마음이 가서 그 깊은 뜻을 알고 싶은 마음까지 우러나온다고 너무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치리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보면 인연의 소중함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루에 시간 1440분이라는 이야기를 여기를 사랑하는데 행복하는 이렇게 해주는데 뭐 깨닫게 해주는데 이렇게 빛나게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1440분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1440의 깊은 뜻은 첫 번째는 제가 이 지구에서 아무리 몸이 있더라도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자신의 성장 발전과 전체 지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몸도 가장 중요하지만 시간도 가장 중요하다고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살펴서 정리해달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24시간이야 여러분, 24라는 간단한 느낌으로 오지만 그걸 분으로 바꾸니까 1440분이니까 꽤나 많은 양으로 느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숫자 하나가 바뀌는데 시간에서 분으로, 그래서 시간으로 이렇게 살던 삶을 내가 분 단위로 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자투리 시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조금씩 조금씩 그 허비했던 시간을 다 합치면 하루에 1시간도 넘어요. 그 60분이 넘는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내가 자투리 시간마다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됐다고 구체적으로 딱 해놓고 자투리 시간마다 틈틈이 여러분 하면 아니 한 달 지나고 보면 내가 평소에는 그냥 허비했던 시간인데 의외로 내가 뭐 바른 생활 추구문 하나 이런 거는 금방 외워져 있다고요. 그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했는데 이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 달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스승이 한 1440분이 사람이라는 분으로 하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세상을 빛나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위인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라 혹은 고전책을 많이 읽어주라 했을 때 거기에는 다 등장하는 분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발명했던 분도 사람이고 어떤 나라를 구했던 분도 사람이고 이럴 때 내 인생에 자라는 과정에 1440분의 훌륭한 분, 위대한 분, 세상을 빛나게 한 분을 만나보시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또 그 중에서 정말 닮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나는 이분을 내 모델로 혹은 내 멘토로 삼아서 살아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압축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못하면 두 분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돌아가신 분 중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분, 지금에 이제 내가 당장 묻고 배울고 옆에서 보고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분, 이 두 분이라도 나의 멘토 모델로 삼을 분을 정해보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440분의 사람들을 만나봤다면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미 세상을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살지 않은데도 그분들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아니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그분도 다 알고 저분도 다 알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정종희 회장님도 알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일대기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만한 기업을 이뤘는지 이런 이야기를 척척척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분들을 내가 통해서 배우고 닮고 싶어 하면서 가르침에 정말 눈여겨봤기 때문이죠. 이런 1440분의 내 인연된 훌륭한 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생각만 해도 어때요? 너무 넘쳐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에서 1440분 실제로 사람, 그 다음에 시간을 정말 빛나게 아껴서 분 단위로 사용해 달라. 그러면 지구에 와서 똑같이 30년 살았는데도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구에 와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하나 지구를 위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보답하는 마음에서 시간을 빛나게 썼던 시간, 그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은 훌륭한 분의 한 분이 되는 거죠. 특히 지구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요거 알아두시면 지구에 와서 가장 빛나게 자신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함, 여유로움, 풍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각자가 자급 자족하거라 하는 걸 지구는 원한다고. 우리가 자급자족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그걸 주는 분한테 심함은 비굴하게도 아닌데도 머리를 숙이고 막 이렇게 손을 벌려야 돼요. 엉터리를 막 하는데도 사람 걷자는데도 왜?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대로 빛나게 살려면 내가 손을 벌리지 않는 삶, 즉 자급자족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옛 조상들은 이미 답을 알고 함께 모여서 함께 농사짓고 함께 해서 자급자족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똑같이 또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누구 집이 뭐 아파트가 더 큰 거 있고 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없으니까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해요. 왜? 하나라도 서로 나눠 모으면서 지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동체로서 함께 안 하다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뭐 아파트 평수가 뭐냐 너가 이 직업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뭐요 차별하고 심하면 뭐 왕따하고 이런 일을 한다 하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문화, 공동체 문화를 만들지 않고 각자 따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생긴 참으로 안타까운 문화죠. 이제는 덕분 서클부터 본보기가 돼서 공동체가 자급자족해서 서로 나누어서 정말 빛나게 사용하는 것, 꼭 지구가 원하는 거라는 거 아시고, 또 하나는 지구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갖고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또 후손들이 이어갈 지구잖아요. 지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끝 하나, 눈길 하나, 발길 하나를 전부 다 사랑에, 고마움에 이런 마음으로 보내서 아름답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아름답게 하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그만해달라고 지구가 호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넘쳐나. 특히 되게 웃기는 건 농사 짓고 해야 될 땅을 전부 다 집 지어요, 집. 사람은 안 태어났는데 집은 넘쳐나. 지금 뭐 한국만 해도 뭐 200만 채가 넘게 집이 비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뭐 우리가 하나씩 해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일본 같은데도 집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도시 하나가 그냥 흥하에 그냥 사람이 안 산다 알잖아요. 이걸 옆집에 있는 뻔하게 보고도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중국이 한국 본받아가지고 중국도 막 계속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웃기네. 야, 사람이 많은데 집만 많이 지으면 먹고 삽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같이 나눠 먹어야지.
되게 웃기는 행동을 이렇게 지구를 파괴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눈을 뜹시다. 같이 산자 하면 있는 집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지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라고. 함께 잘 살거라. 함께 잘 사는데 넉넉하고 충분하게 내가 지금 갖추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니 후손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같이 잘 살아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구에 정말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구가 우리를 허용해주고 수용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배설도 하잖아요. 또 먹을 수 있게끔 또 해주고요. 자, 이런 거 알고 나면 고마움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1440분이라는 게 정말 크게 와 닿을 거예요. 이걸 초로 고치면 86,400초예요. 초초로 여러분 삶을 산다면 더 빛나게 시간을 쓰겠죠. 예,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분 단위로는 살펴서 쓰시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1440분을 강조해서 안내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